사고 중심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본능 중심의 사람들은 이 현실에서의 현재에서의 생존 본능과 관련이 있어서 직접 현실에 뛰어드는 이런 본능이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감정 중심의 사람들은 이 감정의 영향을 더 받으면서 어떤 그 감정적인 것들이 더 크게 애고가 강화됐다고 얘기를 했었죠. 예,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머리형이라고 하는 오늘날 5, 6, 7유형의 사람들은 이 세상은 참 내가 살아가기에 안전하지 않은 불안한 세상이야. 그래서 이 불안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라고 나름 미래에 대한 대비를 막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 미래에 대한 대비가 좀더 이렇게 앞서가거나 더 불안하구나. 그러니까 불안할수록 뭔가 준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런 게더 강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본능을 더 많이 쓰고, 감정을 더 많이 쓰고, 머리를 더 많이 쓰고,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많이 쓰는 게꼭 좋은 건 아니라 그랬죠? 왜요? 모든 것이 통합돼야 되니까. 통합돼서 본능과 사고와 감정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특정한 어느 부분이 본능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너무 강화됐고, 감정 중심이라고 한다면 감정이 너무 강화됐고, 사고 중심이라고 한다면 사고가 너무 강화돼서 그 부분만 비정상적으로 쓰인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또 다른 감정과 본능 부분들의 개발이 필요한 분들이죠. 그래서 오유형은 이제 그 미래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이 세상은 너무나 불안한 세상이야. 그런데 이 세상에는 나 혼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아주 그 느낌이 뭐냐면 운전하시는 분들 많죠, 여기에. 예, 운전을 하다가 자동차에 연료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기름을 넣기 위해서 어떤 등이 들어와요? 빨간, 주유등이 들어오죠? 주황색 불. 그러니까 그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항상 주유등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면 이 주유등이 들어와 있는 것 같으니까 내 안에, 내가 만약에 차라고 한다면 내 안에 주유등이 들어와 있는 느낌일 때이 안은 어떻게 써요? 뭔가? 그렇죠. 왜? 비어 있으니까. 비어 있으니까 불안해요.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채워야 되겠죠. 그런 느낌. 그런데 그래서 그걸 뭘로 채워요? 지식으로. 너무 답을 잘하셔서 제가 마이쮸를 깜빡 차 있어요. 이따 쉬는 시간에 가져올게요. 네. 그래서 지식으로 쌓는 거예요. 지식으로 이내 안에 연료등이 깜빡깜빡하고 있는 상태를 지식으로 이 안을 꽉 채워야만 내가 이 불안한 세상을 잘살수 있는다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자아 이미지는 뭘 자아 이미지라고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자아 이미지라고 했죠. 그래서 이 오유형은 나는 지적이고 현명하다. 예. 나는 지적이고 현명하다라는 이 자아 이미지가 때로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 이 자아 이미지는 누가 누구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기준에서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너무나 과도하게 지적이고 현명하다라고 생각한 그런 자아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타인과 갈등이나 의사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적이고 현명하다라는 자아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 오유형은 전체적인 특징을 보시면 여러분 78쪽에 있죠. 전체적인 긍정 영역과 부정 영역 하나하나 보실게요. 이 정보를 쌓아가니까 분석적이고 체계적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끈기 있고 집중력이 뛰어나고요.
이들은 혼자 있는 공간을 좋아해요. 혼자 있는 시간도 즐겨요. 애니어그램의 그림을 앞에 보시면 번호, 그 유형,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들 1, 2, 3, 4, 5, 6, 7 이렇게 있죠? 그 4와 5번이 서로 그 밑에 있어요. 이 밑바닥에 있는 4와 5, 나중에 행동방식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4와 5, 맨 위에 있는 9 이런 분들은 좀 그 에너지가 안으로 움츠러들어 있는, 그러니까 뭔가 밖으로 훅 나가기보다는 움츠러들어 있는 기운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누군가하고 막 교류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혼자 있는 것들을 더 선호하고 그런 것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잘 참아낼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역시 또 정보를 그렇게 지식 정보를 자기 안에 채우다 보니까 객관적이고 논리적이죠. 논리적이고 관찰력도 뛰어나요. 어떻게 보면 학자 스타일의 사람들이죠. 또 한편 이렇게 참 이렇게 혼자 있으면서 뭐 하겠어요? 주로 생각하고 뭐 책 읽고 어쨌든 사색하는 시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고 현명해요. 침착하기도 하고요. 호기심이 많고 통찰력이 뛰어난 이런 긍정적인 면들이 많아요. 그러나 애니어그램은 긍정적인 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영역을 보면서 이 내 안에 있는 부정성들을 잡고 보면서 이것을 인지하고 수용할 때 나도 모르는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 오유형은 내 안의 공허함을 이 지적인 정보나 또 다른 지식 여러 가지 꼭 책을 읽는다라는 것만이 정보 습득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면들로 내 안의 공허함을 채우려다 보니까 약간 오만한, 특히 지적인 면에서의 오만한 경향이 있고요. 모든 자원을 공유하지 않는 인색함이 있어요. 이 인색함은 단순히 경제적인 인색함이 아니고 모든 자원을 공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은 조금 이렇게 뭔가 나눠주는데 인색한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분들이 물론 다 오유형은 아니겠지만 아까 느낌이 어떻다 그랬어요. 내가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주유 등이 깜빡깜빡할 정도로 내 안에 기름이 별로 없어요. 이런 상태 속에서 남한테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뭔가 많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무의식 중에서 이렇게 느껴지면 사람이 뭔가 자기가 여유가 있어서 야 나눠줄 수 있잖아요. 여유가 없으면 이 베풀고 나눠주는데 자연스럽게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오유형의 사람들은 사람이 나빠서 사람이 뭐 못돼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런 그 자원이 굉장히 낮게 있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나눠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우 저 사람 너무 나빴어 못됐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혼자 있는 것들의 공간들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인간관계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들에 비해서 다른 유형 이제 뭐 2유형이나 뭐 3유형이나 7유형 이런 사람들은 아주 사람들하고 교류들을 잘해요. 다른 유형도 또 더 그럴 수도 있지만 특히 그 유형들이. 그런데 이 4유형이나 5유형 이런 사람들은 자기 내면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서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 우리는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니겠지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신변잡기적인 이야기. 너 오늘 아침에 뭐 먹었니? 우리는 날이 오늘 추워서 너무 추워서 시금치국을 끓여 먹었는데 야 요새 김장한 배추로 그 배추국을 끓여 먹어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어. 이런 거 우리 만나면 그치 어머니? 자주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 맞아 배추국을 생각을 못했는데 배추국을 끓여 먹으면 맛있겠구나. 나도 내일 집에 가서 배추국을 끓여 먹어. 이것도 하나의 정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잖아요. 근데 이런 정보는 아주 쓸데없는 거라고 여기기 쉽다라는 거죠. 우리 어머니들의 아이들 학교에 아침에 뭐 이제 그 신세대 어머니들은 아이들 아침에 학교에 보내놓고 브레이크 타임으로 뭐 브런치 이런 거 즐기죠. 브런치를 마시면서 커피 마시면서 뭘 나눠요? 어느 학원이 좋다더라? 근데 뭐 학습지는 뭐가 좋다더라? 뭐 한다? 이런 것도 나름 하나의 정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세상적인 정보일 수 있고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는 좀 나의 이 내 내면을 채우는 데는 좀 덜하다, 뭐 무가치하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데 나가서 있는 거는 힘들어. 힘들고 쓸데없는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으로 이게 자기 혼자의 세계를 더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약간 사람들이 보기에 오해를 그런 오만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뭐 절대 오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어렸을 때서부터 살아온 기질이 살아온 환경이 그렇게 사는 게 편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다 보니까 고집이 세죠. 예, 행동력은 그러나 부족해요. 행동으로 나서는 거. 혼자서 사색하고 혼자서 뭐 정보를 모으고 혼자서 뭐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고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다 보니까 사람들 사회에 나서서 사교적으로 뭔가 행동하고 활동하고 일하고 하는 것들에는 상대적으로 덜 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혼자 일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저번에 이제 애니어그램에서 자주 얘기되는 단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집착하는 거. 집착하는 것은 그 유형이 그 유형으로 자꾸 이렇게 활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유형으로 만드는 점들이고요. 유혹과 함정은 그 집착을 갖게끔 자꾸 빠뜨리는 함정이에요. 그래서 너 이렇게 살면 오유형으로 살기 편해. 너 여태껏 오유형으로 살았잖아. 근데 이렇게 살면 더 편해. 자꾸 꼬드기는 면들이에요. 그래서 유혹과 함정은 지식에 대한 탐욕이 되고요. 공허한 것을 아까 내면이 텅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그랬죠. 그런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방어기제는 후퇴와 거리두기, 근원적인 문제는 인색함이다. 하나하나씩 보면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오유형이 갖고 있는 집착은 모든 것에 대한 안과 관찰. 이 모든 것을 내가 알아야만 이 세상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그러면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걸 대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이고요. 이 예측을 통해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예측을 통해서 내가 나의 삶을 대비하는 거예요. 대비를 하는 건데 이 삶을 어떻게 하냐면은 행동으로 풍 뛰어드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의 시공간을 좋아한다 그랬죠. 대체적으로. 그래서 푹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동네마다 세워 있는 몰래 카메라, 관찰 카메라. 뭐 몰래 카메라까지는 아니지만 관찰 카메라 같은 느낌으로. 관찰 카메라는 저 밑에서 어떤 사람이 둘이 싸우고 있든 그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하든 거기에 관여를 해요? 안 하죠. 안 하고 너네들이 싸우고 있구나. 그래 니네들이 해결해. 니네들이 서로 사랑을 하고 있구나. 그래 너희들 문제지 라고 하면서 일정 정도 거리를 떨어져서 본단 말이에요. 거리를 떨어져서 삶을 그렇게 바라다 보니까 감정이 자연히 내가 이 사람 둘이 사랑하고 있는데 여기에 같이 껴있다 그러면은 나도 이 사람들의 감정에 좀 녹아 들어갈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싸우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싸우고 있을까라는 생각에 또 내의 아쉬움이나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일정 정도 거리를 떨어뜨려서 보니까 감정이 같이 이입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하거나 하는 부분들도 좀 덜하죠.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도 이렇게 드라이한데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도 정리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아주 드라이하고 쿨한 느낌. 아까 그래서 그 드라마에 나왔었던 그 주인공처럼 자기의 감정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그런 느낌으로 살다 보니까 행동은 주저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혼자 하는 일들은 되게 잘하지만 여럿이 모여서 함께 하는 일들은 좀 쉬워하지 않거나 어려워하거나 그래요.
무한도전에 나왔었던 박명수 아시죠? 예. 박명수를 박명수 옹이라고 해요. 예. 이 박명수 옹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그 무한도전 멤버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한도전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어린 시절에 함께 놀았었던 놀이. 예, 했었던 옛날 몇 년 전에 그런 놀이 코너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딱지치기, 구슬치기 다 하는데 박명수는 혼자 가만히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앉아? 이거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그래서 예, 왜 앉아있냐? 그랬더니 나는 어렸을 때 이런 놀이를 해본 적이 없다. 예, 그래서 뭐 학자 스타일이라고 얘기했지만 꼭 그런 느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박명수가 꼭 학자 스타일은 아니지요. 네, 그러니까 너무 학자 스타일로만 또 생각하실까봐 그런 정도로 이렇게 혼자 있으면서 에너지 기운은 약해 보이는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이제 이 오유영이 가지고 있는 집착은 모든 것에 대한 알과 관찰인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관찰하려고 하는 것을 더욱 더 유혹에 빠뜨리게 하는 요인들은 지식에 대한 탐욕, 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지식을 자꾸 탐욕, 탐이라는 말에 들어가면 어때요? 일반적인 것보다 좀 더 과도하게, 더, 그렇죠. 더 채워준다라는 거죠. 더 욕심으로 채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에 대한 탐욕, 남들보다 그런 것들이 더 있는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무가치한 사람으로 여겨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지식을 통해서 나의 힘을 채우는 것, 또 지식뿐이 아니라 꼭 지식뿐이 아니라 모든 자원을 탐해요. 자신의 자원을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해요. 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 안의 공허함. 그래서 회피는 공허함이다. 이 사람들은 내면의 이 지금 이게 큰 사막이고요. 사막 안에 벌레가 한 마리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큰 사막에 아주 작은 벌레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작은 벌레가 아주 인간도 건너기 힘드는 큰 사막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힘들죠? 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별로 없는 상황 속에서 넓은 사막을 건너려면 에너지를 최소화해야 되는 거죠. 예, 불필요한 행동을 하면은 이 사막을 못 건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정도의 그런 그 크다란 사막에 혼자 있는 벌레 같은 그런 느낌 같은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공허함을 회피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내면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요. 사실은 이런 내면이 이들만 이런 것은 아닐 텐데 이들이 이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남들은 갖지 않고 있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을 맞닥뜨리지 않으려고 자꾸 자기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서 지식이나 정보를 찾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고를, 머리를 집중적으로 발달시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쪽만 더 강화되는 거죠. 감정은 잘 느끼지 못한 채.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채우려고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삶을 딱 여기까지 하면서 자신을 방어하는 거는 후퇴와 거리두기예요. 후퇴와 거리두기. 그래서 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정과도 거리를 두고 세상과도 거리를 두고 신체 접촉과도 거리를 두고 독신자적인 성격으로 사생활을 보호받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었던 그 남자 주인공의 그런 느낌. 이성이 바로 젊은 남자, 피 끓는 남자가 바로 옆에 독신 여성이 살면은 어떻게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한 달 넘게를 그렇게 아주 이제 감정 없이 물론 이 사람이 그 드라마 안에서는 어젠가 보니까 뭐 누가 있었더라고요. 옛 애인이 있어서 그 상처로 인해서 뭐 그랬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옛사랑이 있었다 할지라도 대체적인 남성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여성을
같이 살면서 돌부처 보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이 우유형적인 그런 모습들을 감정과도 딱 차단하고 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친구들이 딱 만나는 거 보면은 그 회사의 직원 말고는 없는 거예요. 친구들도 별로 만나지 않고 뭐 신체 접촉과도 일정 정도 거리를 두는 이런 거리두기의 삶을 유지하고 독신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사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내 사생활 침범당하는 거 싫어요. 그래서 요새는 뭐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도 있고 사생활 보호법들이 많이 되긴 하지만 그래서 사생활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유형의 사람들한테 사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공간을 뭐 이렇게 개방하거나 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어떤 오유형 같은 경우에 그 사례 중에 하나를 보면은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는 보면 지금은 핸드폰도 있고 뭐 이렇게 하도 유괴 뭐 이런 사건들이 많으니까 납치 살인 이런 아주 험난한 세상이니까 학교에서 조금만 늦게 와도 바로 집으로 연락이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이 있었어요? 없었죠. 예. 집에 전화도 또 없었던 그런 예. 또 이렇게 연배 있는 어르신들은 더 그런 세대란 말이에요. 집에 전화조차도 없는 때가 많아요. 그런 이제 그 중에 어떤 오유형 한 분이 학교를 가는데 갑자기 학교가 가기 싫어졌대요. 학교가 가기 싫어져서 헛간 같은 곳간 창고 같은데 자기네 큰 통이 있었대요. 그 큰 통을 들어가서 그 안에 딱 있었는데 정말 아늑하고 나 혼자만의 딱 그 공간이란 느낌에 하루 종일 거기에 있었는데 마치 그 아주 굉장히 포근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학교 끝날 때까지 자기는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시간에 맞춰서 들어갔더니 엄마는 학교 잘 다녀왔냐고 하고 참 옛날에 얼마나 무심한 그런데도 우리 이렇게 잘 컸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세상이 험하지도 않은 세상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그렇게 그 자신만의 공간들의 중요성들을 느끼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우유형들은 뭔가 막 앞에 나와서 막 발표하고 이런 것들 다른 분들도 물론 그러실 수 있는데 특히 우유형 분들은 뭐 나와서 발표하라 그러면은 좀 이렇게 좀 떨거나 목소리가 좀 이렇게 가냘프게 하거나 왜냐하면 너무 싫거든요. 이렇게 막 어울려서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데 그래도 어떻게 내가 그냥 여기까지는 왔어. 왔는데 이걸 또 나와서 발표를 하라 그래. 그러면은 그거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이제 제가 가끔 가다가 패스하셔도 돼요.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이렇게 내가 나와서 발표를 하는 게 또 나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또 자신 있게 나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이런 독신자적인 성격이나 사생활을 많이 보호받고 싶어 한다라는 막 PPT가 갑자기 여러 화면이 휙휙 지나가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걸 화면으로 띄워둔 거니까 자료 보시면서 하면 돼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는 인색함이다. 이 인색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의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데에서 나오는 인색함. 내 안의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나눠줄 수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쓸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도 이렇게 최소한의 것만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자급자족한다라는 기분 있죠. 마치 귀농을 해서 내가 먹을 것은 내가 요 정도만 농사짓고 요 정도만 내가 먹고 살 거야. 그리고 더 이상의 것은 나한테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굳이 크게 사치할 필요도 없고요. 사치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럴 만큼의 여유도 없고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봤을 때 그 테레비에 나오는 분 테레비 나왔던 분 중에 그러니까 이 지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처음 취임하시고 무슨 위원장이었더라? 공정거래위원장인가?
거기에 그 김상조라는 분 혹시 기억하는 분 있으세요? 그분이 이제 청문회 통과를 하냐 마냐 막 이제 그 여야 간에 막 설왕설래하고 그랬었는데 한 제자가 SNS에 뭐라고 올렸냐면 우리 교수님은 이제 가방 사진을 하나 올린 거예요. 혹시 보신 분 있으시겠어요? 낡은 가방 사진을 하나 올리면서 거의 20년인지 몇십 년을 한결같이 이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들고 다니실 정도로 굉장히 청렴결백한 분이다. 이 정도로 이런 분이 지금 청문회장에서 이러저러한 뭐 오해를 받고 있다라는 게 뭐 너무 뭐 그렇다면서 제자로서 안타까워서 글을 올린다라고 그런 글이 있었는데요. 그 낡은 가방을 들고 간 그 분의 이미지가 전형적인 오유형적인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그냥 가방이 가방이면 됐지. 우리는 가방이 가방이 아니잖아요. 이 옷에는 이 가방은 검정 옷에는 검정 가방 매야 되고 빨간 옷에는 깜장 아니면 빨간 옷에도 뭐 깜장 가방 매고 아니면은 너무 검으니까는 아 오늘 깜장 옷에는 좀 빨간 가방을 하나 튀어볼까? 가방이 하나의 패션이고 가방으로 또 여러 개를 얘기를 해줄 수 있고 또 뭐 장 보러 갈 때 가는 가방 다르고 친구 만날 때 가는 가방 다르고 뭐 또 이런 중요한 일에 나오는 가방 다른데 그런 분들은 그게 아니죠. 가방이 가방이면 됐지. 무슨 뭐 더 이상의 의미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인색함은 남에게 주기 싫어서 하는 인색함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아무것도 그런 것에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인색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에 인위적인 경계선으로 자체적인 공급 수요, 그러니까 자급자족을 한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자신의 욕구도 억제하는 거다. 억제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은 억제라는 말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억제하는 게 아니죠. 그냥 그거 자체로 어? 아 비슷하세요. 아, 네.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필사적으로 지켜내는 이런 인색함이고요. 상징 동물은 긍정적일 때는 부엉이고 부정적일 때는 사막의 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엉이는 뭐냐면 부엉이는 저도 실제로 그런가 보지는 못했는데 이 회전 목이 거의 360도 가까이 돌아간대요. 그래요? 오. 그래서 밤에 남들 다 잘 때 딱 나무 위에 앉아가지고 마치 이제 관찰 카메라처럼 이 숲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 하면서 이 360도를 쭉 다 둘러보면서 이렇게 관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제 관찰을 하는 그런 느낌이 부엉이의 느낌이고요. 부정적일 때 사막 여우. 사막 여우는 사막에서 사는 여우예요. 말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막에서 사는 여우는 먹을 게 풍족하지 않으니까 먹을 거가 생길 때마다 굴을 파서 먹이를 저장해 놔요. 예, 저장해 놓는데 하도 저장을 해 놓다 보니까 자기가 저장해 놓은 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굴 안에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그 음식이 썩는 것 때문에 그 음식 썩는 거에 질식사하기도 한 경우도 있대요. 예. 그래서 부정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인색함이 이 정도로 돼서 자기 거에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오유형에 제가 오면서 막 지금 제 파일에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없어서 오유형에 관련된 파일은 그냥 제가 말로만 할게요.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오유형의 인물로 밥 딜런이라는 가수를 꼽아요. 혹시 밥 딜런 아세요? 예. 그, 바람 많이 하는 대답. 얼마나 먼 길을 더 가야, 아, 노래 잘하죠. 사람들은 뭐 자유었나. 오네 친구여, 묻지를 마라. 바람 많이 하는 대답을. 이런 식으로. 예. 이런 노래가 이제 팝송으로 그게 밥 딜런이 음유시인, 풍자시인. 그래서 그 굉장히 음유적인 이렇게 세상과 약간 한 발자국 뒤로 서서 세상에 대한 그런 그 풍자는 아니고 음유적인 느낌으로 노래를 하는 이 밥 딜런이 지난해 노벨 평화상을 아니죠. 평화상이 아니라 노벨 문학상을 수상자 명단에 올랐어요. 그래서 그 노벨 문학상 위원회에서 미국의 밥 딜런이 이렇게 해서
올해 노벨 문학상 후보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태 그게 이제 그 노벨 문학상 상금이 한 우리 돈으로 한 10억 정도 된대요. 와, 이렇게 많은 돈을 준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달려가야죠. 당장 달려가서 뭐 주변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더라도 그래도 나한테 몇 억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을잔치도 하고 우리 시흥 아카데미 다 전체 한번 제가 다 뭐 다 쏴요. 그쵸? 이럴 텐데 아무런 답이 없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노벨상을 탄다고 한다면 이 상을 받게 돼서 영광이다, 어쩌다 라는 대답이 있든가 아니면 그중에는 그 수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제 몇몇 분들이 있었는데 그 수상을 거부할 때는 내가 이러이러한 명분으로 이 노벨상을 거부한다. 뭐 이제 그 명분들 중에 뭐 노벨이 만든 게 다이너마이트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를 노벨이 만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 탄광에서 탄광이 아니라 이게 벽돌을 뭐죠? 그 돌을 깨는 그 인부들의 힘듦 때문에 그 돌을 깨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는데 그 노벨의 그런 의도와는 달리 나중에 이게 어떻게 전쟁 무기를 쓰여지게 됐어요. 그래서 노벨의 애초 의도와 상관없이 세상에서 그 노벨의 그 발명품이 이렇게 쓰여지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뭐 거부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지만 밥 딜런은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아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노벨 그 위원회에서 굉장히 뻘쭘해진 상황이 된 거죠. 우리는 크게 인심을 쓰고 인심이라기보다 어쨌든 크게 생각을 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대중가수한테 상을 주는 경우가 없었대요. 대중가수한테 상을 주는 경우가 처음인데 아주 보기 좋게 거의 그 이렇게 퇴짜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거절도 아니고 차라리 거절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할 텐데 거절도 아니고 아 묵묵부답이 아니 묵묵부답이니까 아 이건 뭐지 이러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달 뒤에 이제 올 초인가 조용히 가서 조용히 이제 거기서 이렇게 연설을 하면서 조용히 그냥 이렇게 받아왔다고 그래서 하는데 그러니까 조용히 이렇게 받아왔고 그냥 어디 이 공연인가 가서 짤막하게 그냥 내가 그 상을 받게 돼서 영광이다 정도로만 말했다는 게 이제 그 오유영의 전형인 게요. 이분들한테는 뭐 이게 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노벨상을 받음으로 해서 뭐가 와요? 굉장히 많은 그 기자들의 관심, 이 스포트라이트가 확 비춰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은신처처럼 숨어 있었던 자신만의 공간들이 막 파헤쳐지고 드러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예. 그래서 이 오유영의 전형을 보여주는 밥 딜런이 노벨상을 받아오는 것 자체도 이렇게 잘 모르셨죠. 그러니까 그때 잠깐 기사가 난 후에 거의 기사가 안 나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봐야지 기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조용조용히 이렇게 하는 오유영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 오유영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인물들은 말씀드렸죠? 이제 그럴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 나는 누구누구 싫어하는데 저 사람이 5유형이야? 저 사람이 6유형이야? 저 사람이 7유형이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난 이 유형 안 하고 싶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세상 사람에는 각가지 유형들마다 다 또 아무리 같은 유형이라 할지라도 저마다의 다 색깔이 다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는 연연치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유규형 성실한 사람이라는 유형을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분의 신발을 보세요. 자, 이분의 신발은 몇 년 된 것 같아요? 20년 좋기. 그러게 아까 그 낡은 가방을 얘기해 줬던 것 같은 그런 예, 김상수 씨 같은 그런 이미지로 지금 여기에 실은 거는 아니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끈기 있고 그렇죠. 인내심 있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성실한 사람이라고 제가 지금 내놨고요. 자아 이미지는
나는 책임감이 강하고 순종적이며 확실한 것을 좋아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순종적이고 확실해요.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데요. 12월 5일날 여러분이 이제 그 본능형의 강의를 들으시면 인류형 같은 경우도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해요. 그래서 혹시 인류형이 나오신 분은 오늘 유기형 좀 잘 들어보시고요. 또 유기형이 나오신 분들은 다음번에 인류형도 같이 유의해서 들어보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특성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뭐 이런데 속에 동기가 달라요. 에니어그램은 뭘 본다 그랬어요? 숨은 동기를 본다 그랬죠. 무의식 속에서 올라오는 나의 동기. 예. 어떤 측면에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나의 마음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쉽사리 누가 판단해주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책임감이 강한데 어떤 책임감이냐 하면 빨간불이 켜졌구나. 나는 빨간불이 켜졌으니까 서야지. 초록불이 켜졌네. 초록불이 켜졌으면 나는 가야지. 그러니까 어떤 지시가 딱 내려졌을 때 어떤 명령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정보 같은 것들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맞춘 책임감, 거기에 맞춘 성실함이에요. 그래서 빨간불이고 초록불이고 들어와 있는 그런 확실한 것을 좋아해요. 인류형은 내가 그걸 판단해요. 내가 빨간불을 켜요. 내가 초록불을 켜요. 지금은 빨간불이야. 그러니까 나는 갈 수밖에 없어. 나는 가야 돼. 라는 책임감이고 지금은 초록불이니까 초록불을 내가 켜야 지금은 이제 가야 될 타임이니까 내가 초록불을 켜야지. 그러니까 나는 가야 돼. 라는 책임감이고요. 유기형은 내면의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자신에 대한 신뢰. 자신에 대한 자신감.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형 저기 5676형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다 있다 그랬죠. 5유형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 정보에 대한 의존을 자꾸 하는 것이고요. 6유형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무엇인가에 확실한 것에 의존하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확실한 것에. 그래서 이 확실한 것에 의존하는 성실함, 의존하는 충실함. 그래서 흔히 아까 우리 이제 담당 주무관님이 오셨었는데 저번에 했더니 몇 유형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몇 유형이세요? 그랬더니 유형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어쨌든 그 저 같은 공무원형에 나왔어요. 그래서 6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6이형을 흔히 공무원형이라고 얘기는 해요. 그렇다고 여기 시흥시청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모두 6이형일까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에 시흥시청에도 1유형부터 9유형의 공무원분들이 다 계시지만 공무원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시흥시청 얘기가 아니라 다른 시청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과감하게 일을 버리지를 않아요. 이런 뭐 아카데미고 뭐고 이렇게 과감하게 일을 안 해요. 왜냐하면 책임져야 되니까. 일이 잘 돼서 잘하면 괜찮은데 잘 되지 않고 이렇게 막 40명 꽉꽉 차지 않고 한두 명밖에 안 오면 왜 이런 걸 버려가지고 이렇게 쓸데없는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책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뭔가가 이 그래서 너 때문에 그랬잖아 라고 탓을 돌리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책임을 하는 것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일을 크게 버리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 공무원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주어진 일에는 그러나 주어진 일에는 굉장히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일하죠. 그래서 이 유기형들은요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해요. 그리고 부드럽고 신중하고 인내심도 강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굉장히 신뢰감을 주고 믿음직한 사람이에요. 예. 예? 검판사, 예, 검사 판사들. 네.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주 협동적이고요. 협동적이고 충성심도 강해요. 신뢰를 주고 따뜻하고 실질적인. 그래서 얼핏 보면은 가슴형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슴형으로 찾으신 분들 중에서도 요런 면들 유기형을 좀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러나 이제 이 부정적인 영역들을 보면요. 좀 부정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가장 큰 유기형의 특징이 자신감이 부족하다라는 거. 아까 오유형이 내면의 공허함이 있어서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한다 그랬죠. 근데 모든 사람이 내면이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거 아니잖아요. 특별히 오유형이 자신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그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왔던 거죠. 그렇죠? 근데 모든 유기형들이, 그러니까 사람들 모든 사람들 중에서 유기형만 유독 내면에 뭔가가 이렇게 확실하지 않고 유기형만 유독 뭔가를 못하고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시행착오를 겹쳐서 뭔가를 할 수 있고 사실은 뭘 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행동부터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유기형은 이게 조심조심스러운 게 생활화 패턴화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뭔가가 확실치 않으면은 움직이질 못하고 행동을 잘 못하게 그렇게 패턴화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이에요. 의존적이고 그래서 때로는 소심하고 우유부단해서 결정을 잘 못하는 뭐 결정장애야 뭐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요. 또 의심이 많고요. 사고의 유연성도 부족한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행동 특성에 대해서 또 이제 집착부터 하나하나 다시 또 훑어볼게요. 방어적이고 반항적이고 피해망상적인 면도 있다까지 부정적인 영역입니다. 자, 집착은 안전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래요. 아까 오유형은 정보, 불안한 세상에서 정보를 습득해서 살려고 한다면 이 유기형은 불안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고자 이 안전에 집착하는 거예요. 안전에 집착하는데 자꾸 이 집착이 너무 다른 사람들보다 누구나 다 안전하게 살고 싶어 하죠. 안전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이 집착이 강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유난히 걱정이 큰 거예요. 남들은 한 10걸음 앞에 정도의 일만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들은 100걸음, 1000걸음 앞에를 걱정을 하니까 좀 유난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걱정이 많은 사람은 어때요? 걱정이 많은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걱정의 98%는 뭐래요? 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걱정.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따가 비가 오면 어떡하지? 우산 안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산 안 가져오는 거 걱정해봐야 이따가 비가 안 와요? 그렇죠. 예. 비는 올 것이고 우산은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문제이긴 한데 그 걱정을 지금 여기에서 계속 머리에 하고 있다 보니까 제 강의는 강의대로 안 들어오고 머리만 복잡해지고 아프고 그러니까 편두통도 생기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걱정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안전에 대한 갈망이 있다 보니까 이 벗어난 행동, 그러니까 범생 스타일이죠. 그래서 일탈하고 뭔가 이 궤도를 벗어나는, 그다음 확실하지 않은 거, 아까 빨간불, 파란불 같은 확실하지 않은 거는 행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방어기제는 투사, 남탓,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야라는 것이고요. 공포와 두려움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 몇 년 전 이후로 상당히 안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포항에 지진 나면서도 여느 때 같았으면 혹시 그냥 뭐 수능을 치러 그랬는데 이 수백 명의 학생들이 죽은 이후로 정말 가만히 있는 것이 가만히 제대로 된 사회인지에 대한 이런 그 물음의식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사회나 나라도 보면 그래요. 사회나 나라도 몇 유형적인 그런 그 사회, 몇 유형적인 그런 패턴들이 있는데요. 여태까지 70년대 뭐 이후에 우리가 막 개발, 발전, 성공 이런 신화만을 쫓아온 사회여서 마치 3유형적인 그런 사회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개발과 발전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하면 꼭 어느 저기 당면 같은 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그다음에 함께 살아가는데 특히 안전하게. 이건 모든 부모들의 갈망일 거예요. 안전하게. 내 아이들이 안전하게 사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 이런 고민들을 해나가는 것이 정말 지금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갈망. 이 유기원적 사고는 사실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렇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의 사회는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전에 대한 갈망이 어떤 갈망이냐면 유기형적인 사고로 봤을 때는 이 세상은 위험하고 불확실한 걸로 가득 찼어.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려면 내가 안전에 대한 대비를 누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내가 하려니까 내 자신이 확실하지가 않아. 내가 자신이 별로 없어요. 나는 그렇게 그런 것을 대비하고 그럴 수 있는 내적인 뭔 자원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권위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무언가의 대상. 그것이 무슨 뭐 이렇게 그 인물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권위적인 어떤 그 종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종교에 또 너무 이렇게 심취하게 되는 분들 중에 하나 유형들은 이제 이 유기형의 부정적인 면들이 이제 부각돼서 그게 강화되신 분들이에요. 또 아니면은 조직. 이 조직에서 하라면 내가 여기서 확실하게 해야지. 어떤 단체나 이런 일을 하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나는 내가 이 모임을 이끌어 나갈 리더는 못 돼요. 그러나 여기서 하라 그러면 다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어요. 시키는 건 다 잘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 종종 있으시죠. 모임 하다 보면은 아주 그런 유기형적인 사고예요. 예. 그런 조직 규범 내에 의존을 해서 여기에서 하라는 거는 내가 충실히 다 따라가겠다. 그러나 나보고 앞장서서 뭐 하라고는 제발 하지 말아달라라는 사고고요. 이런 것들이 다 자기 확신이 부족해서 그래요. 자기 확신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유부단하고 의존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머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면의 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시청에도 여러 가지 위원회 같은 게 있죠. 뭐 여기 시민소통과다 보니까 뭐 이게 시민과 같이 하는 저희 동네도 보면은 무슨 뭐 주민참여위원회 무슨 뭐 무슨 위원회 이런 시청에 그런 위원회들 뭐 양성평등위원회 이런 데들이 있던데 그런 위원회들이 회의를 하면 보통 어떻게 회의를 해요? 뭐 이렇게 이제 그 위원장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위원들이 앉아 계시죠. 그래서 어떤 사안을 이번에 우리가 이제 시민소통과에서 어떤 일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주민참여 위원들이 좋은 의견을 한번 내주세요. 어떻게 하면은 좋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회의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한 분이 아 주민 참여를 하려면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사람들 간의 관계고 침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창한 거 하지 말고 우리 그냥 좀 가까운 시흥에 뭐 좋은 데가 뭐가 있어요? 가까운 제가 시흥에 그 뭐 연 꼽히는 데 예. 개꿀공원도 있고요. 또 연 꼽히는 데가 뭐였죠? 아, 관곡지. 관곡지 있고 개꿀마을 있고 또 뭐 소래포구 있고 뭐 등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이 굉장히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침묵을 도모하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그냥 다 뭐 다 떠나서 소래포구 가서 회집 가서 일단 좀 먹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이제 다른 위원이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뭔가 위원회고 그러는데 맨날 먹고 막 그렇게 놀고 이런 것만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관곡지 같은 데 가서 지금 연꽃이 이제 다 졌지만 연꽃이 폈다고 가정하고 관곡지 같은 데 좀 가서 좀 생태 체험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 관곡지에 연꽃을 따서 어떻게 좀 이렇게 상품화 시킬 수 있을지 그래서 우리 시흥을 어떻게 날지 뭐 이렇게 홍보를 할지 그런 저기 좀 합시다. 하루 날 잡아서 거길 갑시다. 또 이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그런 의견도 좋아 보여요. 근데 개꿀마을은 뭐예요? 뭐 하는데요? 개꿀마을은? 아, 개꿀마을도 생태공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거기는 또 뭐가 있어요? 고기, 물고기요? 아, 갯벌? 자연보호? 염전도 있고요. 네. 아, 그 사전조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다른 위원분이 그러면은 개꿀마을을 가서 우리 관곡지는 연꽃만 있으니까 너무 제한적이다. 오히려 개꿀마을을 가서 이런 물고기와 뭐 염전과 뭐 이런 다양한 생태를 보고 우리 시흥시의 전체적인 생태를 좀 보고서 우리가 홍보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광고해보자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유기형의
분이 만약에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체험했던 일인데 이제 그 유기형의 대표였어요. 대표가 아 그랬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셋 중에서 어떤 안이 됐냐면 이제 개꼴 마을로 가자 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예, 개꼴 마을. 아 그게 정상이에요. 개꼴 마을로 이제 이게 모든 사람이 그래 그게 제일 낫겠다라고 땅땅땅 이제 해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머릿속에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다 결정돼서 집에 왔는데 아 막상 개꼴 마을을 가자고는 했는데 그러면 갔다가 그냥 오면 안 되잖아. 그래도 와서 뭐 식사라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러면은 일을 두 개나 버려야 되니까 아우 머리 아프다. 그러느니 그러지 말고 그냥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 소래포구로 가서 그냥 밥 먹으면 안 될까라고 옆사람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옆사람이 아니 소래포구를 또 좋지만은 그게 소래포구만 가면 먹는 거에만 그 치중될 수 있으니까 그런다라고 그런 거였잖아요. 아 그래? 그러면 개꿀마을은 한 번에 볼 게 너무 많아. 그냥 이번에는 딱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해서 광곡지를 가서 그냥 딱 연꽃에만 집중을 하는 건 어떨까. 아까 그분이 말씀한 포커스도 그거였던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아 그래요? 뭐 그것도 좋을 수 있겠는데 그렇지만 그러면은 개꿀마을에 가려고 했었던 건 어떻게 되죠? 그래서 그럼 회장님의 마인드는 뭐예요?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머릿속에 머릿속에 지진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인류형은 이제 이게 인류형하고 유기형하고 달라요. 인류형은 내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개꿀마을에 오라 그러면 오히려 딱 중심을 쥐고 개꿀마을로 이렇게 이끌어내요. 근데 유기형은 개꿀마을도 오른 것 같고 광곡지도 오른 것 같고 소래포구도 오른 것 같고 광곡지 하자니 소래포구가 울고 소래포구 하자니 관지 울고 이런 게 머릿속에서 막 그 각 위원들이 한 말들이 내 머리에 다 있다 보니까 결정을 하는데 너무 힘드는 거예요. 이거 하자니 저분들이 뭐라 그럴 것 같고 저분들이 뭐라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이 내면의 위원회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유규영의 머릿속에는 뭐 하나 결정되기까지 이 위원들이 머리에 다 있어서 이거면 저거야 저거면 저거야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뭐 하나를 결정하기에 상당히 힘들다. 예. 그 유기형의 예, 그 사고 구조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기는 최대한의 그 불만이 없는, 최소한의 불만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려고 자꾸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는데 결론은 맨 처음으로 그냥 돌아오고 마는 거죠. 그래. 개꿀마을이 낫겠구나. 맨 처음으로 결국은 돌아올걸? 그냥 계속. 예.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안전에 대한 갈망으로 하나가 결정이 났는데도 자꾸 그 내면의 위원회를 돌려가면서 집착을 하게 만드는 함정은 그 결정사항에 대한 의심. 그 의심과 그 다음에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이 안전할까라는 안전에 대한 걱정. 과연 개꿀마을로 결정이 됐는데 그것이 잘한 결정일까부터 의심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밤새 잠 못 자고. 그것부터 걱정이 되고 또 거기로 갔을 때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이 여러 가지를 하는 도중에 안전할까. 네. 사고는 없을까? 실제로 유규영이 회장인 어느 그 모임에서 이제 그 어른들끼리 물놀이를 갔어요. 물놀이를 갔는데 이제 그 남자분 한 분이 장난을 좀 이렇게 그 심하게 해서 이 한 분을 여자분을 이렇게 바다 같은 데 이렇게 빠뜨리는 이게 장난 그런 장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여자분이 이제 좀 연세가 좀 있으셨는데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서 머리가 아파가지고 사실 약간 좀 위험하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응급실을 가셨거든요. 그 이후로 그 단체는 그 물놀이 없어졌어요. 물놀이가 아니라 아예 그런 행사가 여름에 행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그래서 이제 예방주사 이제 올해 이제 추위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추위가 시작되면은 독감 예방주사 미리미리 다 맞으시죠. 예. 이렇게 다 이제 맞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려고 딱 생각을 하고 주사기를 딱 드는 순간, 보는 순간, 아, 내가 독감을 예방하려고 그래서 이 겨울을 안전하게 지내려고 주사를 맞으려고 여기는 왔는데, 아, 가만히 보니까는 부작용도 심하다 그래. 내가 이 주사를 맞아서
혹시 오늘 밤 고열에 시달리면 어떡하지? 혹시 부작용 때문에 내가 갑자기 쇼크가 벌어지면 어떡하지? 이 주사를 맞는 순간까지도 이 걱정이 지속되는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이 지속되니까 대비는 아주 철저하죠. 남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걱정을 하니까 아주 남들보다 준비성이 철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까 공무원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소속 집단에는 충실하고 그 대신 자기를 뭔가 침해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외부 세력에는 민감하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그 안전에 대한 걱정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회피하고 자는 거는 일탈과 불확실성. 달리 말하면 회피라는 거는 사실 이 영역에서 뭐예요? 이 영역에서 극복해야 될 과제나 마찬가지예요. 일탈과 불확실성을 자꾸 회피하니까 이렇게도 갈 수 있는데 자꾸 안전한 걸로 가다 보니까 자기 유형이 더 고착화되고 자기 집착이 강해지면서 이 호두껍질이 단단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쯤은 좀 일탈도 해보고 불확실한 거에도 도전을 해보면서 시행착오도 겪어보면 내가 이런 거 못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잘하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 내가 이런 걸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확신에 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확신에 들게끔 행동을 이렇게 그 안전하게만 모험하지 않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더 불안한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길만 선호하지 내비게이션이 안내하지 않는 길.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는 운전도 잘 못하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야만 내비게이션 하나뿐만이 아니고 두 개, 세 개를 장착을 하면 더 좋은. 그래서 예측되지 않는 결과는 피하는 거죠. 예측되지 않는 결과는 피하고 그래서 모험과 도전은 꺼려요. 모험과 도전은 꺼리고요. 규칙과 규범에는 순종을 하기 때문에 이 겉으로 보여기에 그래서 책임감 있고 성실해 보이고 충실한 이런 모습 때문에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인류형과 비슷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원칙주의자고 융통성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부에 자기를 뭔가 헐뜯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은 자꾸 남을 비난하게 되는 비난자 아니면은 그런 사람이 보일 것 같으면은 권위 있는 그 누군가에게 이 안전을 위해서 이 단체나 조직의 안전을 위해서 고발하는 고발자 그 다음에 민감하게 경계선을 딱 거서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경계자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어 기자는 투사와 책임 전가입니다. 이 사람 얼굴 좀 보세요. 그러니까 내 책임이 아니야. 네가 지금 이렇게 한 행동은 내 책임이 아니야라고 마치 총구 같은 것을 상대방에게 딱 겨눴어요. 그렇죠? 이건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그런 게 아니야라고 너 때문이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굴 표정은 당당해요? 굉장히 겁에 질린 얼굴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라는 거예요. 유기영은 겁에 질린 모습으로 나한테 이거 맡기지 마. 나한테 뭔가를 이 책임을 또 맡기지 마. 내가 그래서 나는 뭐 지도자 안 한다 그랬잖아. 근데 니네들이 나를 회장으로 뽑아놓고서 왜 이거를 다 나 혼자 맡으라고 해. 니네들 다 같이 책임져야지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두려운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책임 전가하는 것들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숨은 동기나 이런 것들을 다른 행동에 투사한다는 것은 나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떠넘기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그래서 내가 그런 거야. 이런 마인드요. 그런 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는 공포와 두려움 때문이죠. 예. 천막 안에 있는 이 아이처럼 이 천막 밖의 세상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그래서 나오기 힘든 누가? 괜찮아. 이 세상 밖은 안전한 세상이야 라고 이끌어주지 않는 한 혼자서 나올 내면의 이 확신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뭐 저기 종교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제가 어느 종교단체 같은 그 저희 어느 종교단체 청년회에서 이제 했었는데
굉장히 유기형적인 친구예요. 이 유기형적인 친구가 자기는 딱 빼박, 요새 애들 말로 빼박, 빼도박도 못하는 자기는 유기형이다. 그런데 이걸 보더니 아우 자기는 정말 그랬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어디 무슨 성지순례를 갔었대요. 성지순례를 가서 이렇게 성가가 나오는데 이 성가에서 뭐다 가사에서 그 성서 중에 뭐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가사를 듣는 순간 이 남자 청년인데 눈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위안을 얻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위안을 얻었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각 유형의 이 마인드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으로. 그래서 근데 그 청년을 보면은 너무 진짜 아주 착실하고 너무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그래서 분명히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요. 힘이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야 이제 그런 걸 깨닫는다. 내가 이런 것들을 잘 추진하고 이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내가 그걸 여태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도 그 청년은 20대인데 이걸 깨달았으니 얼마나 남은 앞으로의 생활이 얼마나 더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그 결핍감으로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 결핍감이 있다 보니까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거는 탁월해요. 이제 어느 유기형의 남자분이 아버님이 이제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퇴원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형제들은 아무도 그런 걸 생각 안 해요. 퇴원 후에 그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 다리를 잘 못 쓰시고 근데 이제 다리를 잘 못 쓰셨는데 퇴원하고 할 때는 이제 다리를 이제 그렇게 왠지 뭐지 잘 회복이 돼서 근데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근데 아무도 대비하지 못한 것을 다 이제 태어나기 전에 집도 다 청소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정도는 기본이고 목욕탕 수리까지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 목욕탕처럼 노인들 거동이 불편하시면은 그 욕조 같은데 바닥에서 미끄러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처럼 욕조를 다 없애고 이 짚고 다니는 거 손잡이 있죠. 병원 손잡이처럼 그걸 다 그 어르신 방서부터 목욕탕까지 다 해서 그래서 이 유기형이 있으면 사실 참 편한 게 남들보다 고민을 많이 하니까 이런 대비책도 확실하게 해놔요. 그런 면으로는 참 편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자동반사적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아 우리 아버님이 퇴원하셔서 혹시나 넘어지셔서 진짜 평소에 누워계시면 어떡하지? 그런 경우를 다른 데서 봤는데 우리 아버지라고 예외일 리가 없지 라고 하면서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자동반사적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이런 그 대비가 또 확실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유기형은 공포 순응형과 공포 대항형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공포 순응형은 아주 착실한 그 놀란 토끼 같은 눈 똑바로 뜨고 놀라서 무서워 그냥 저 숲속에 사자가 시키는 대로만 나는 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인드로 착실히 따라가서 일반적으로 공포 순응형들은 아주 따뜻하고 신뢰감 있고 이런 착실한 유형인 반면에 공포 대항형은요. 때로는 본능 다다음 주에 할 8유형이 조금 이제 그 직설적으로 이렇게 막 좀 위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8유형처럼 보일 수 있는 게 공포 대항형은 내가 공포스러운 상황에 처하기 전에 그런 상황에 처하면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그런 상황에 처하기 전에 그 상황을 미리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무슨 운동 중에 그런 말이 있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나를 막기 위해서는 네가 나를 공격하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공격해버리는 거야. 마치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 것처럼요. 선제 공격했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이라크가 그 공격을 해올 것을 대비해서 미국이 선제 공격한 그 마음처럼 그렇게 먼저 공격을 하면서 자기를 딱 그 공포스러운 상황을 막아버리는 경우를 공포 대항형이라고 해요. 두 가지 유형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보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징 동물은 긍정적일 때 아주 숲속에서 유순하게 잘 살아가는 이런 평화로운 사슴의 모습이지만 부정적일 때는 무조건 놀란 토끼처럼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일 수 있고 이게 공포 순응적인 모습이고요. 공포 대항형은 공격
역할을 하는 이렇게 늑대 같은 이런 모습들로 보여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유기영의 인물들은 이제 그 유튜브에서 제가 찾은 것 중에 하나가 유기영은 그래서 참 미리 대비를 많이 하고 아주 열심이고 성실한 이런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기영 중에 대표적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재석 아시죠? 예, 유재석이 우리나라 국민 MC란 말이에요. 이 국민 MC인데 이 사람이 막 특별한 자기만의 뭐 메뚜기춤 이런 거 말고 자기만의 이게 정말 재밌는 개그스럽지 않죠. 개그맨스럽지 않죠. 예. 그런데도 개그맨 뭐 이 MC 이걸로 아주 우뚝 섰을 때는 자기만의 굉장한 노력이 있었어요. 우유형하고 칠류형하고 달리 유기형하고 달리 칠류형은 좀 여기 보세요.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예, 열정적인 사람. 자유로운 영혼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예, 자유로운 영혼. 그래서 자아 이미지가 나는 즐겁고 유쾌하며 열정적이다라는 자아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참 얼마나 좋아. 유쾌하고 사람을 즐겁게 해주잖아요. 열정적이고 아주 낙천적이에요. 이 자아 이미지가 나쁜 말들은 하나도 없어요.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지멋대로 지만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남이야 괴롭든지 말든지. 예. 남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저는 즐겁다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데서 이제 막 복장 터지게 만드는 거죠. 얌체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제가 칠류형입니다.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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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완전. 네? 아예 오해 안 해요. 오해하실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렸죠. 네. 자, 나는 즐겁고 유쾌하며 열정적이다. 그래서 참 삶을 즐겁고 재미있고 낙천적으로 사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기에 딱 겉모습으로 볼 때는 오유형일 것 같아요 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어제도 딴 데 유치원 부모 교육 갔는데 이제 제가 칠류형 이렇게 막 강의했더니 선생님 전혀 칠류형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어떻게 칠류형이세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모르는 저만의 세계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칠류형의 일반적인 특징은 낙천적이고요. 대담하고 열정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쾌활하고 재치가 있고 다재다능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흔히 머리는 좋은데 공부 못하는 놈. 네. 이것도 나가면 안 되는데 저희 집에도 한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두 아들을 키우는데요. 첫째 아이는 이제 화살표가 연결되는데 36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좀 안정적이면서 자기 목표 지향적이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딱 해놓은 것을 이렇게 그 목표치를 당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둘째 아이는 참 자유분방해요. 근데 그 자녀들을 보통 다 있으시잖아요. 자녀분들을 키울 때 자녀의 어떤 모습을 보고 막 화가 나거나 속상하거나 그러세요? 나와 같은 면 중에서 나의 어떤 면, 나의 단점을 그 녀석이 꼭 닮아 있을 때 아주 이 속에서 어쩜 쟤는 저렇게 말은 못하겠고 어쩜 저는 이렇게 내 아를 꼭 닮았을까. 그것도 나의 좀 이렇게 괜찮은 면을 닮으면 좋은데 내가 싫어하는 내면을 꼭 닮아서 그걸 행하고 있으면은 속상하잖아요. 저도 제가 이 공부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저의 둘째 아이를 아주 그냥 이를 갈면서 이러면서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나를 이해하고 나니까 아 쟤도 저렇겠구나 라고 이해가 되고 내가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듯이 쟤도 저렇게 잘 살겠지 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기다려주고 좀 이렇게 여유롭게 바라봐주는 제 안의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 하나가 바뀌니까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역시 아이도 바뀌고 뭐 주변 사람들이 다 바뀌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남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어야 남은 우리 엄마가 엊그저께까지는 안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아니네 라고 하면서 엄마를 대하는 방식도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해요. 재치 있고 다재다능해요. 저는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잘하는 거는 많이 없어요. 전문적으로 잘하는 건 없는데 또 뭐 하나 이렇게 뭐 잘못하지, 그러니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웬만한 거 뭐 조금씩은 다 해요. 그래서 스스로 또 막 또 이렇게 자뻑에 빠져. 내가 이거 했어. 이러면서, 역시 내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할 뻔했어. 막 이러면은 우리 남편이, 또 시작이야. 또 시작. 이제 이러고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집안에서도 이 7류형은 약간의 광대의 기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집안에서 즐거움을 주는 역할. 뭐, 단체에서도 그렇고요. 막 제가 왁자지껄하게 막 이렇게 시끄럽게 놀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저희 집안에서도 제가 좀 제일 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이 여러분들처럼 이런 기초과정 같은 걸 듣고 보니까 어느 유형보다도 저는 딱 7유형인 거예요. 제 안에 내 마음이. 그래서 그 이제 공부하고 나서 이제 친정에 모임이 있어서 친정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내가 요새 이런저런 뭐 애니어그램이라 그러면 못 알아듣잖아요. 이런저런 마음 공부 같은 거를 하는데 거기서 보니까 내가 자유로운 영혼이더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친정 식구들의 반응이 그걸 이제 알았냐는 듯이 너 그래 너 원래 그렇잖아 너 몰랐어?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직장 생활도 하셨을 수 있고 내지는 또 이렇게 자녀분들을 키우면서 나를 빼닮은 저 똑같은 나의 단점은 닮은 아이를 그 키우면서 무수히 많이 막 갈고 닦여졌잖아요. 그래서 엄마라는 자존심, 내가 너 안 키웠으면 내가 얼마나 내가 자존심 있게 딱 살아갈 텐데 내가 너 때문에 자존심 다 구기고 살아. 이럴 생각도 좀 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모로 둥글게 많이 갈고 닦여지셨어요. 저도 본연의 저보다 또 이 공부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본연의 저보다 많이 갈고 닦여진 거죠. 그래서 본인의 유형을 찾으실 때는 지금의 모습보다는 아무것도 좀 안 가려졌을 때 그 젊었을 때의 모습, 결혼 전의 모습, 그래서 좀 자유로웠을 때 본연의 모습, 아니면은 이 친구분들 밖에서 여러분들 밖에서 이 사람들 만났을 때가 아니라 제일 편할 때 내가 내 남편한테 하는 모습, 내 자녀한테 하는 모습, 그래서 누구한테도 안 보여주는 이게 편안할 때의 모습 있죠. 그런 상태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 이거는 본연의 모습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낙천적이고 열정적이고 그렇고요. 건설적이고 창의적이고요. 그래서 활동적이고 사교적이고 매력적이고. 그러니까 사교적이다라는 말은 아까 이제 오유형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활동성도 적고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만날 필요성들을 못 느끼죠. 7류형들은 아주 사교적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5류형은 정보를 산다 그랬죠. 6류형은 안전에 대한 걱정으로 세상을 산다 그랬죠. 7류형은 고통스러운 세상이 이 세상이 힘든 세상인데 그래서 불안한데 5류형은 불안함으로 정보를 쌓으려고 하고 6류형은 불안함으로 자꾸 안전에 대한 대비를 하려고 한다면 7류형의 낙천의 이 근원에는 이 불안한 세상을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왜? 불안한 세상을 보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데 이 불안한 세상을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나는 지금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의식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불안함을 보고 싶지 않은 마음, 불안하기 때문에 정보를 찾으려고 하는 마음, 불안하기 때문에 안전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은 다 무의식, 내 개인의 무의식에 깔려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처음에 웬만한 이 행동 특성들은 다 맞는데 내가 뭐 고통을 회피하고 내가 불안한 세상을 안 보려고 하나?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자꾸 들여다보고 하니까 아, 내가 이런 민망함이 있어서 자꾸 밖으로 활동들을 막 하려고 했었구나 라는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교적이고 매력적이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람들을 막 많이 사귀고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들을 잘 알아요. 잘 알아서 자기도 모르게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을 이렇게 그 매혹시키는 그런 매혹기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7류형. 그래서 사람들이 7류형의 친구가 많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사람들이 7류형을 또 많이 좋아해요. 밝으니까. 밝고 긍정적이고 뭐 요런 측면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영역 역시 7류형도 부정적인 영역이 있죠. 이렇게 좋은 면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주 충동적이에요. 충동 구매 잘해요. 그냥 길거리에서 뭐 보이면은 아이고 괜찮네 이렇게 잘 사고요. 인내심과 자제력이 부족해서 일을 시작은 잘해요. 뭔가 아이디어가 있고 창의성이 있어서 번쩍번쩍은 잘하는데 그것을 꼭 뒤에 마무리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더 훨씬 젊었을 때 아이를 이렇게 막 어렸을 때 이제 유치원 요 정도 이렇게 다니고 그랬을 때 이제 그쪽에서 아이들 독서 모임 같은 걸 좀 지도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거기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좋아했는데 창의성 있고 막 번쩍이고 그러니까 애들 집에서 그냥 틀어박혀서 집에서 책 읽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도 데리고 다니고 저기도 데리고 다니고 하니까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는 하셨는데 그때 하셨던 어머님들 하시는 말씀이 이제 지금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는 말 친구처럼 친하게 지낸 친구가 너는 참 일을 잘 벌이는데 누가 꼭 뒤에서 마무리를 해줘야 돼. 나 같은 사람 아니면 너는 혼자 다 그 일을 하기 힘들 거야. 주변에 또 그런 분들 있죠. 쟤는 일을 용두삼이 맞아요. 용두삼이겨. 그러니까 일은 그럴싸하게 버려놓고서 끝까지 못하는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렇고요. 뭔가 이렇게 마무리해볼 경험이 없어요. 또 욕심이 많고 좀 변덕스러운 측면. 이 변덕스러운 측면은 뭐냐면 자꾸 머리가 휙휙휙 돌아가요. 뭔가를 휙휙휙 돌아가니까 좋게 말하면 융통성이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변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남편 같은 경우도 저의 이런 면 때문에 자꾸 혼란스러워요. 저는 이게 머리가 자꾸 휙휙 돌아가서 처음에 여기에다가 막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뭘 놓으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뭘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좀 더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아, 2번에다 놓을까? 근데 2번은 또 좀 자리가 좀 협소한 것 같아. 그래서 3번에다 놓을까? 이런 게 막 휙휙 돌아가니까 처음에 1번에서 놓자고 했다가 막 이제 나중에는 5번, 6번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1번에만 놓자고 했으면 1번에 놓는 게 가장 편하고 고지식한 이 남편은 1번에다 놓자고 해놓고 왜 당신은 자꾸 5번, 6번으로 가냐고. 그러니까 자꾸 막 정신이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생각을 했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막 즉흥적으로 변덕스럽게 돌리다 보니까 혼란을 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진지함이 부족해 보이고요. 또 집중력이 부족하고 산만해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이제 뭐 그 옛날에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공부를 하려고 딱 앉았어요. 자리에 딱 앉았는데 책상이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책상 정리를 탁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해요. 책상 정리를 하려고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책꽂이도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책꽂이를 한데 책꽂이를 보니까 문제집을 탁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쓴 일기장이 보여요. 그래서 일기장을 또 탁 펼쳐요. 펼쳐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일제로 보면 내가 걔하고 이때 이래서 내가 싸웠었구나. 또 그 감정 지금 별것도 아닌 일인데 왜 이렇게 또 싸웠지? 그래서 또 그 사연을 또 다 봐요. 그냥 몇 년치를 다 한꺼번에 보고 나서 아 이제 좀 맘 잡고 공부를 해야지 또 이제 딱 이제 그 일기장을 집어넣고서 지고 나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저기 공부하려고 딱 펜을 끌려고 서랍을 열어요. 그때 서랍 속에 왜 또 그렇게 지저분한지 서랍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평소에 정리도 안 하면서 정리를 또 막 다 해서 이제 앉아 있으면 밤 10시에 공부하려고 앉았는데 정리하고 일기장 읽다 보니까 밤 12시가 돼요. 그래서 아 이제 좀 공부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딱 눈을 떴는데 어느새 침대에 가 있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어찌나 저는 잘할 때 잠이 많았는지 하여튼 밤을 새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잠을 잘 자서 제가 키가 큰가 봐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물려준 거 하나는 이 유전자밖에 없다고 내가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한 번도 밤새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이 지금 얘기하는 건 7.6형의 자뻑이에요. 7.6형은 이런 식으로 그 근자감이 많이 있어요. 한 번도 시험 공부를 해서 저기 밤을 새서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보다는 항상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네, 막 가서 이제 분칙이 초칙이, 어떻게 나 이제 이 시험 공부 안 했어. 나 이거 못 했어. 막 이랬는데 자기보다 나오니까 이 친구가 제가 이제 거짓말을 하는 줄 알고, 너는 맨날 공부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해. 그래서, 거짓말 아닌데. 근데 이제 어느 날 자기네 집에서 같이 시험 공부를 하자 그래서, 그래, 잘 됐다. 그럼 너희 집에서 공부하면은 네가 나도 깨워줄 수 있고 나도 좋겠다. 그러고 이제 갔어요.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친구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저는 12시가 지나니까 아이나 다를까? 뭐 평소에도 그랬으니까 잠이 또 와서, 아무개야, 나 좀 깨워줄래? 하고 한 시도 못 돼서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나를 한 두세 시쯤 깨웠대요. 깨웠는데 못 일어나고 아침 6시, 7시에 그대로 일어난 거죠. 일어났는데 그날도 역시 똑같이 시험 공부를 했는데, 제가 더 시험을 잘 보니까 그 친구가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순간 암기력, 순간 집중력은 뛰어나요, 7.6형이.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뛰어나서 이런 거는 잘하는데, 이제 느긋하게 하고, 느긋하게 뭐 집중력을 쫙, 인내심이 요구하는, 아까 6.6형 같은 그런 거에서 이제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7.6형의 우리 아들을 보니까 똑같은 패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너도 살겠지,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두 아들 중에 첫째하고 둘째하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제 첫째 아이가 이제 그 이제 4학년이 되니까 학교 집에서 다니기가 도저히 너무 시간이 아깝고 불편하고 그렇다 그래서 이제 학교 앞에 방을 얻어줬어요. 방을 얻어줬는데 이제 그 아들 남편은 출근했으니까 아들 둘을 데리고 가서 조그만 장을 옮기는데, 작은 아이는, 큰 아이는, 이렇게 조심, 야, 저기, 조심조심해. 이거 방바닥 기스나니까 조심해서 들어. 조심조심. 작은 아이는, 뻑, 형,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거 뭘 힘을 들어. 뻑 해서 이렇게 옮기면 되잖아. 하고 하면서, 그러다가 결국 장 하나 쪽 깨먹고, 밑바닥에 장판도 이렇게 긁어놓고, 그래서, 그러니까 7.6형인 이 아들이 보기에는 6.6형적인 형이 아주 못마땅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을 두고 오는데 그 이제 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형은 왜 이렇게 답답해? 그러는 거에서 네 눈에는 형이 답답해 보이지 형 눈에는 네가 아마 무모해 보일 거야. 그런데 형이 그렇게 또 조심조심하는 면이 있으니까 너를 또 보완을 해주는 거고, 네가 또 이렇게 털털하고 그런 면이 있으니까 또 형을 또 보완을 해주는 거지. 서로 그런 장점이 있는 거지. 네 눈으로만 보면은 그렇지 않겠어? 그럴 것 같은데? 그랬더니, 맞아. 그렇구나. 형이 내가 가지고 있는 또 그런 면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자신을 보게 했었는데, 어쨌든 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집안 얘기가 다 막 공개가 되네요.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 7.6형, 이제 그 나중에 4.6형도 반복적인 일을 싫어해요. 근데 7.6형은 이 인내심이 없고 집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일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 직장에서, 그러니까 아까 6.6형이 그 반복되는 그런 그 공무원형의 스타일이라고 한다면은 7.6형은 똑같은 머리형인데도 아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반복된 일을 싫어하고 자아도취적인 성향, 자뻑, 예? 근자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냉장고 문을 탁 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막 가는데 카톡이 왔어요. 엄마, 냉장고에 머스타드 소스가 안 보여. 잘 찾아봐. 있어. 거기 뭐 이렇게 아래칸에 있을 거야. 아무래도 안 보여. 없는데 이상하다. 엄마 며칠 전에 거의 넣어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어. 그냥 소스 없이 먹어야 되겠어. 그러고 나갔어요. 집에 와서 내가 일단 넣어놨는데 하고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보니까 저 이렇게 넷째 칸에 안으로 이렇게 앞에 있던 게 이제 어떻게 해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딱 찍어서 이게 넷째 칸에 있었네 아들. 엄마가 미안해. 너무 키 크게 낳아줘서 미안해. 이랬더니 아들이 그치 엄마.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러면서 그 얘기를 이제 카톡을 보낸 거를 이제 남편하고 얘기했더니
하여튼 똑같은 모자지간이야, 모자지간이야. 아주 둘이 대화를 하는 거 보면 그런 식으로 서로, 그러니까 이제 아이니까, 아이는 아니죠. 이제 성인이 됐지만 어쨌든 이제 그 자꾸 이렇게 긍정적으로 아이를 바라봐줘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그 아이를, 안 그러면은 이 칠리형은요 잔소리하는 거를 엄청 싫어해요. 일류형도 잔소리하는 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가 옳은데 내가 혹시 그런 일을 했어도 내 안에 이 비판 판사복으로 내가 다다다다 했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이런 거고, 칠리형은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뭔가가 구속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큰아이는 일어나, 일어나야지, 일어날래, 일어나 해도 네인데 칠리형인 둘째는 일어나 한마디만 해도 아 우리 엄마 잔소리 또 시작됐다, 벌써 한마디만 해도요. 그러면 제가 네가 잔소리가 진짜 많은 엄마들을 밑에서 자라봐야 아 엄마들의 잔소리가 저런 거구나 하고 느낄 텐데 참 이 칠리형의 엄마 잔소리 한마디도 잔소리라고 느끼니, 그럴 정도로 이 칠리형은 잔소리. 그래서 이 칠리형의 자녀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칠리형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행해보고 아 이게 잘못됐구나 라고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바뀌어요. 인정해요. 근데 미리 너 이러면 이렇게 될 거야, 유기형의 그 불안, 일명의 모든 올바름에 대한 판단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미리 지시를 해봐야 그건 한낱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경험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합리화하는 경향성도 있습니다. 자꾸 집착을 재미에 하게 되는 것이고요. 유혹과 함정은 이상주의고 고통을 회피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방어기제는 합리화, 탐닉과 무절제가 근원적 문제이죠. 자, 자꾸 재미만 추구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불안스러운 세상을 보고 싶지 않는 마음이에요. 불안스러운 세상을 딱 현실에 발을 붙이면 이 세상이 어떻게 아주 장밋빛 달콤한 그런 삶이겠어요.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복합된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서 그런 세상이 현실이라는 것에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자꾸 재미있는 것만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인생이 즐거우니까. 그래서 막 머릿속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는데 그 다양한 여러 가지 생각이 이 밝은 거, 긍정적인 거, 좋은 거, 그래서 재밌는 거 찾다 보니까 자꾸 재밌는 것으로 또 가득 차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길만 주어져서 내가 이 길만 가면, 이 길이 쭉 재미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 길이 쭉 재밌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이스가, 선택지가 여러 개여야 돼요. 내가 이 길을 가다가 재미없으면 얼른 포기하고 이 길을 가도 되고, 이 길을 가다가 저쪽 길로 가도 되고, 그런 게 일상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머리가 돌아가서 1번, 2번, 3번, 4번, 남들이 1번, 2번 생각했을 때 벌써 5번, 6번에 가 있는 거죠. 그건 불안한 마음이 아니고 내가 자꾸 선택을 해서 최상의 재미를 찾으려는 그런 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택지가 다양하고 고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밝은 면만 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 도취적인, 제가 일부러 뭐 저의 이런 자뻑적인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 칠류형의 그런 마인드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칠류형이 자꾸 탐닉에 빠지게 하는 그 유혹은 이상주의예요. 이상주의라는 거는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계획만 하는 거. 근데 그 계획이 아주 상상을 통해서 재미있고 달콤한 계획. 그런데 그 자체에만 몰두해요. 머릿속에서 아 지금 나가서 내가 강의가 끝났으니까 이 저녁에는 가서 무엇을 할까라고 막 머릿속에 저 혼자 막 그 계획을. 실제로 이제 그 휴가 같은 걸 가면, 그러니까 그 이제 사실 애니어그램은 이 현존이라는 것을 상당히 중시 여기에요. Now and here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여기. 우리 삶은,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당장 집에 가서 무슨 반찬을 할까? 뭐 내지는 오늘 저녁에 어떤 외식을 할까? 아니면 내일은 어떤 뭐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에는 어떻게 가야 되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 올 크리스마스에는 해외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이 해외 여행을 가기로 한 그 장소 뭐 베트남이면 베트남 다낭을 갈 때 그 다낭의 어떤 모습들을 막 상상하고 머릿속은 막 여러 가지로 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항상 막 이 현실을 떠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몸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에서 중시하는 거는 몸이 여기 있듯이 마음도 여기를 자꾸 붙잡아 오는 것. 그게 더 나아가면 명상에서도 이제 그런 작업을 하잖아요. 자꾸 외부 세계로 떠나가 있는 마음을 내가 지금 여기 그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강의 듣고 있는 지금 여기에 붙잡아 오는 것이 바로 중요한데 이 7유형은 자꾸 이렇게 떠나가는 게 많아요. 여기에 몰두하지 않고 떠나가 있는 게 많은데 휴가를 제가 다 여름에 이제 아이들이랑 뭐 가족들이 휴가를 가잖아요. 휴가를 가면 예를 들어서 이제 경포대에 가요. 경포대에 그 백사장에 모래사장에 이제 막 그 바닷가에서 놀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은 거기 들어가서 굉장히 좋다고 남편도 아이들이랑 같이 놀고 있는데 저는 머리가 어디 굴러가 있냐면은 아 여기서 이제 바닷가에서 놀고 있으니까 점심을 뭐 먹으러 갈까? 그래서 식당을 어디로 갈까? 그 궁리로 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아 그래 식당에 가서 이제 그 동해안에 왔으니까 맛있는 회를 먹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딱 횟집을 가요. 그 횟집을 갔으면 그 맛있는 회를 먹었는데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맛있는 회를 먹는데 집중하지 않고 아 이제 점심을 먹었으니까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뭐 박물관을 갈까? 어디를 갈까? 또 다른 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머리가 그 다음에 어떤 그 계획 그것도 재밌는 그 무엇인가에 자꾸 가 있으니까 지금 현실에는 집중하지 못하는 특성들이 7유형은 아주 강해요. 예. 그리고 그래서 실현에는 소홀하고 또 특히 이제 뭐 아까 그 자꾸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더 강화되다 보면은 자꾸 관념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르게 되고 그래서 그 현실 속에서 현실 속에서 노력은 안 하면서 그러니까 7유형의 마인드는 남들은 하나하나 계단을 올라가서 열심히 성취라는 걸 이뤄내는데 6유형도 그렇고 3유형도 그렇고 아주 이렇게 그런 목표치를 잘 이뤄내는데 7유형은 저만치 올라가 있는 저거는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여기에서 그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리화를 하겠어요? 내가 저거 못하는 게 아니야. 나는 저거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하는 거야. 이런 식의 합리화를 또 잘해요. 네. 참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좋아 보이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데 아주 이런 고통이 따릅니다. 네. 회피하는 것은 고통이요. 네. 그러니까 삶의 여러 가지 사실은 밝은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둡고 힘들고 이런 측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겪어내고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야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예 노래 가사처럼 아픈 만큼 성숙해지듯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자꾸 피하다 보니까 마치 피터팬 같은 어른이 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이건 정신적인 고통이건 나를 올가매고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고통은 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도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죠. 엄마의 일어나라는 잔소리도 아우 또 시작이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감정을 책임있게 다루는 것도 두려워요. 머리형들이 대체적으로 다 이게 가슴형들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가슴형들이 이게 과도하게 쓰는 것들이 좀 습관화돼 있다고 한다면 머리형들은 감정을 제대로 써본 경험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느낌과 생각 말씀드렸었죠. 예. 그러니까 뭔가가 자꾸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를 나의 느낌이라고 자꾸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었던 정서적인 누가 불쌍하고 아픈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같이 마음을 아파하고
그다음에 뭐 기뻐하고 남이 행복한 걸 보면 나도 같이 기뻐하고 이렇게 공감하고 내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의 내 느낌들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의 마음도 잘 들여다보는 게 습관화가 안 돼서 차 보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무심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심도 미약하고요. 그래서 방어 기제는 합리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못하는 게 아니야. 어? 안 하는 거야. 뭐 이소부와의 그런 얘기 있죠. 여우와 심포도 얘기 아시죠? 여우가 포도나무 밑을 가면서 포도가 맛있어 보여서 따먹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이렇게 따먹으려고 애를 써도 안 따져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저 포도는 분명히 실 거야. 라고 해야 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탐닉과 무절제. 이게 문제죠. 자꾸 재미있는 내면에 이 역시 칠리형도 약해서 그래요. 칠리형도 뭔가 힘이 좀 있고 그러면 자기가 쭉 힘을 뻗쳐 나갈 텐데 내면에 역시 칠리형도 그런 불안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안 보려고 자꾸 즐거운 걸로 과도하게 자기의 재미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한 2만큼, 3만큼 재미있는 일을 찾다가 어떻게 돼요? 2만큼, 3만큼 재미있는 일을 찾으면 4, 5만큼의 재미를 찾게 되고 6, 7만큼의 재미를 찾게 되고 그러잖아요. 저 역시도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아까 뭐 속초 정도는 하루 금방 갔다 라고 얘기하는 정도로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아, 이제 국내는 너무 그래? 그러면서 뭐 이제 외국도 나가고 이제 이러다가 이 공부를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안나푸르나를 갔다 왔어요. 안나푸르나가 이제 10박 11일 정도 동안 갔다 오는 건데 한 3, 4일 정도는 이게 그 집하고 완전히 연락이 두절돼요. 그러니까 문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거기 가면서 이제 일행들이 있을 때 같이 걷기도 하지만 이렇게 혼자 걷는 시간들이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제 매번 같이 안 가게 되니까 혼자 뚝 떨어져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애를 자기게 들여다보는 이런 시간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안나푸르나 가기 전에 등산을 좀 다니면서도 그랬고 거기를 갔다 오면서 결정적으로 좀 이렇게 저의 어떤 혼자 있는 힘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혼자 있는 힘이 그러니까 생기면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내가 지금 혼자 있긴 하지만 사실은 집안에서 그냥 웅당웅당하고 식구들이랑 뭐 있고 이런 것들이 딱 떨어져 있으니까 완전히 딱 연락이 두절되니까 내 가장 옆에 있었던 내 남편, 내 아이, 뭐 가족 이런 게 굉장히 소중한 일상이었구나. 정말 지루하고 반복된다라는 그런 일상이 굉장히 감사하고 소중한 거였구나 라는 것들도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후로는 조금씩 조금씩 그렇다고 하면 제가 완전히 칠리형 벗어나고 그러진 않았겠죠. 여전히 죽을 때까지 저는 칠리형으로 살겠지만 그런 이제 혼자 있고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아 더 이상의 어떤 그렇게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한 번을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안 그랬고 이런 저를 못 들여다봤으면 혹시 알아요 지금 또 히말라야 등정한다고 또 더 이상 각종 장비를 더 사들이고 있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만족할 줄 모르는 재미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래요. 점점 더한 재미를 찾게 되는 거죠. 점점 재미를 찾게 되고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그다음에 더 나아가면은 이 행동 중독까지 되는 모든 유형들이 다 이게 중독 상태가 갈 수 있는데 특히 7유형은 재미 이게 그 탐닉 재미에 대한 탐닉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술이나 뭐 이 담배 뭐 마약 이런 중독 상태에 대한 유혹에 더 약해요. 예. 그래서 긍정적일 때는 나비고 부정적일 때는 원숭이거든요. 원숭이가 땅에 발을 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냥 떠다니는 게 아까 칠리형이 자꾸 현실에 딛지 않고 자꾸 머리가 막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숭이의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 긍정적일 때 나비가 이제 그 누에고치에서 나비가 되려면 이 고치 상태를 깨고 나와야 되잖아요. 깨고 나와야 되는데 어느 곤충학자가 고치의 그
그 껍질을 깨는 게 힘들어 보여서 핀셋으로 싹 이렇게 버려줘 봤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게요?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고치 상태를 스스로 깨고 나와야 아름다운 날갯짓을 한 나비가 되는데 자꾸 뭔가를 안쓰러워 보여서 도와주면 생명력을 잃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를 그래서 아 너는 네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건 저도 그랬지만 역시 이렇게 자꾸 뭔가를 부모가 옆에서 안 됐다는 마음으로 도와줘 봐야 더 그 건강한 생명력을 죽이게 되는 거겠구나. 고통을 스스로 느끼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래서 성장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 7류형의 영상 잠깐 보고 나머지 시간 우리 나눔으로 또 해보겠습니다.